자, 수능 시험이 30일 앞으로 남았습니다. 이 시점이 되게 되면 꼭 학생들이 고민이 엄청 많죠. 남은 시점에 과연 무언가 변화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.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. 정시 모집 인원이 40%대로 늘어난 거예요.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1학년, 2학년, 3학년 때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하다. 즉, 불리한 내신을 갖고 있다. 라고 하더라도 수능으로, 즉 정시로 앞으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남았다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학생들이 이런 모집 인원의 변화의 데이터를 모르다 보니까 올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.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. 정시 모집이 40%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불리한 내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정말 여실하게 드러났던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가 요즘 최상위권은 서울공대도 합격했고 지방의 의학계열을 합격하게 되면 고민하다가 결국 어디 갈까요? 결국 의학계열을 진학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서울대 합격컷 자체가 내려갔을까요? 안 내려갔을까요? 서울대 합격컷이 내려갔다는 부분이 중요해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대가 합격컷이 이 정도로 내려갔을지언데 나머지 모든 학교들도 마찬가지 내려갔을까요? 안 내려갔을까요?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등급컷이 다 내려갔어요. 뭐로요? 정시로요.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30일 동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. 선생님, 과연 30일 동안 공부의 성적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오를 수 있을까요? 시작점은 내가 목표하는 학교에 합격의 등급컷을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내 변화 가능한 부분이 내가 잘하는 과목들, 못하는 과목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격 등급컷을 현재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과목부터 더 집중해서 공부하겠다. 앞으로 30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적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